제가 이렇게 배추를 절임을 해서 물기를 이렇게 꽉짤 거예요. 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아, 나오죠. 나오네요. 네.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꽉짤 거예요. 어머, 근데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남겨놓고 먹는 반찬이 아니고 한꺼번에 한 번에 먹는 반찬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만 준비하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준비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요 배추볶음을 훨씬 더 맛있게 하는 재료예요. 바로 청양고추 다진 거, 아. 홍고추 다진 거.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달걀이 들어갑니다. 이게 달걀? 네. 자꾸 이게 근데 노른자만 한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요. 요거 하나만 주셔볼래요? 요거 볼? 아니 요 볼. 요거를 네네네. 주시면 요거는요. 달걀을요. 여기 채가 있죠. 네네네. 채를 하나 갖다 놓고 달걀을 깨트려요. 아, 채에다가 이거 걸러낸 거. 통과시킨다고요? 네. 그러면 이 달걀이 굉장히 부드럽게 퍼지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달걀 위에 스크램블 먹으면 약간의 달걀이 부드러워야 이게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달걀찜 푸딩처럼 할 때도 네. 그렇게 네,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배추볶음은요, 요거 만들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아주 좋은데요. 아까 제가 연두부 준비했었잖아요. 네. 연두부 같이 넣고 같이 버무리셔서 한 끼, 한 접시 요리로 드셔도 아주 괜찮습니다. 네. 달걀 채 이렇게 한다는 건 제가 처음 봤네요. 아, 그래요? 대부분 달걀찜 할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냥 해주십니다. 아, 그래요? 자, 이렇게 저희도 해서 그냥. 이제 달걀, 물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생방송이 돼 보니까 제가 요것만 할게요. 네. 자, 그랬으면 요거는 볶음은 끝나요. 잘 보셔야 돼요. 정말로. 이것도 순식간에 끝날 것 같은데. 순식간에 끝나요. 네. 연하니까. 왜냐하면 절여놨기 때문에 빨리 볶아서 열만 들이면 되거든요. 바로 식용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특별히 참기름이 들어갑니다. 아, 참기름, 들기름이 아니고. 네, 참기름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배추하고 볶을 때 참기름은 완전히 찰떡궁합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먼저 할게 있어요. 다진 마늘을 요 기름대에 돼 있는 데다가 이렇게 넣고 볶아주세요. 그래서 향신료 향을 조금 올려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배추가, 왜 어머님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배추를 샀는데 배추가 좀 맛이 없어 단맛이 덜하다 하실 텐데, 네. 이렇게 하면 단맛이 확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걸 넣어요. 오늘 주인공. 네. 자, 넣을 때 그냥 볶지 마시고 뭘 같이 넣느냐? 청양고추. 청양고추 썰어 넣은 거. 그다음에 빨간 거. 홍고추. 이건 그냥 색감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제가 일부러 색감 때문에 이렇게 넣었으니까, 만약에, 아유, 우리 집은 아이들이 있어서 그거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파프리카 또는 피망, 요런 거 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요것만 해도 맛있거든요. 엄청.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볶음 향이 나요, 여기. 그쵸? 네. 요거 우리 중식집에 가면 배추볶음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을 제가 뽐뜬 거예요. 간 향이 좀 올라오는데요? 그쵸? 그리고 한번 절임을 한 배추가 있으니까 하나 가지고 두 가지 요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네. 이렇게 열이 막 올라올 때 요거 금방 풀어놨던 달걀 그냥 있죠? 채로 이렇게 통과시킨 거예요. 아, 저걸, 이거 궁금한데요? 야, 저거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계란이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약간의 소금, 소금 간. 소금 조금. 왜냐하면 소금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절여놨던 거니까. 그리고 깨. 깨. 자, 이제 순식간에 다 됐어요. 와, 이게 진짜 맛있겠는데요, 이거? 또 맛있겠죠? 아, 너무 궁금한 맛이에요. 다 됐습니다. 골목길 지나갈 때 요리자랑 집에서 맡은 냄새가. 그래요? 이거 무슨 냄새지 하는 그 맛이죠? 맞아요, 맞아요. 자, 이거 접시 좀 꺼내주세요. 얘는 숙주 같은 걸로 응용해도 되겠어. 네, 맞아요. 여기에다가 숙주를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배추 하니까 이게 그렇게 또 맛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이렇게 담아주세요. 네. 이거 달걀이 들어가서 굉장히 배추가 탐스럽게 느껴지실 네네. 거예요. 식감이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야, 기대됩니다. 궁금하다. 너무 궁금한 맛이에요. 이거 뜨거울 때 잡수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불만 좀 꺼주세요. 색도 너무 이뻐서. 네, 색이 굉장히 네. 이쁘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배추볶음. 배달 왔습니다. 네.
기식을 한번 해보시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집에서 배추 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자, 이거 잡숴보세요. 실제로 먹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와, 좋아. 네. 자, 여기 아니 이게 달걀이 들어가서 부드러우면서 그렇죠. 또 배추 식감은 아삭하고. 자, 우리 철규 씨도 여기 네네. 제가 상차림 해놨으니까.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잡숴보세요.